여기 이렇게 크랙에서 얇은 파란색 얇은 아이고. 장내 모두를 놀라게 한 사건의 요지는 이랬습니다. 세계 선수권 대회 탑5 안에 드는 국가대표 신윤선 선수가 예선 경기에서 줄이 얼음에 걸리는 바람에 어이없게도 떨어진 것입니다. 모두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깝기만 합니다. 특히 신윤선 선수는 한나래 선수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줬던 스승이자 선배요. 현재는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라이벌인데요. 그래서인지 한나래 선수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. 제가 처음 운동 시작하게 된 것도 언니가 많이 도와줬고 장비도 빌려주고 같이 훈련도 했는데 그리고 다음 주 월드컵을 앞둔 상태에서 이렇게 돼버려서 울컥했던 것 같아요. 사실 겨울 빙벽 아이스 클라이밍은 시즌이 되게 짧잖아요. 또 한 경기 한 경기가 그러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데 조금 실수를 한 게 되게 좀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조금 그래요. 첫 대회 때 그랬었어요. 첫 대회 때 3m 가고 바로 라인아웃을 해갖고 예선 탈락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너무 허탈하기도 하고 여태까지 운동한 게 있는데 벽에 붙어보지도 못하고 얼음에서 바로 떨어져 버리니까 되게 속상했었어요, 그때. 울었죠. 엉엉 울었죠.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조금 더 있다가 연락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랜 시간, 나를 이기며 훈련해왔던 시간들. 잔인하게도 그 모든 시간이 단 한순간에 결정됩니다. 성공인지 아니면 실패인지. 어쩌면 클라이머들에겐 경기 후가 가장 중요할는지도 모릅니다. 경기 결과를 받아들이고 반성과 다짐 속에서 또다시 내일을 준비하는 평정심을 찾는 것은 끊임없이 클라이머들이 이겨내야 할 가장 높은 벽입니다.